두 마리? 어. 넌 안 먹으려고? 아니요. 근데 왜? 당연히 그러니까 두 마리지. 이야. 야, 이거 퍼지는 거 봐라.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약간 찌부가 된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눈이 이렇게 도다리처럼 원래 이렇게. 어, 살아있을 때. 아, 이거 올라온다, 이거 봐. 오. 어? 퍼지면서 땡땡해지네, 익으면서. 그러네. 어머, 어쩜 이렇게 윤기가 나게 이쁘냐. 어, 야, 이쁘다, 이뻐. 야, 여자한테 이쁘다 그러고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박대한테 이쁘다 그러고 있으니. 위에 놈이 더 잘 고지지. 왜 이렇게 내 건데? 이 상황에서 형수가 왔어. 어. 여보, 난 저거 먹을래, 그거 같아. 아니, 그런 얘기 안 해도 주지. 아. 뭔 소리야? 어, 사랑꾼. 아니, 사랑꾼이 아니야. 그게 생존이야. 자기 심장보다 중요한 박대를 준다고? 생존이야, 생존. 너 결혼하면 말아라. 어설프게 이런 거 욕심내다가 오래 간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 생선 가시 바르는 것도 잘 못해. 내가 발라줘야 돼. 못하는 게 어딨어. 하면 하는데 잘. 아, 깨끗하게 잘 못 바른다고? 그래서 같이 굴비 먹을 때 되게 좋아. 왜? 내가 주로 많이 먹거든. 내가. 그거 형이 정리했잖아. 깻잎 뭐? 깻잎 논란 종결. 네가 만약에 깻잎을 먹으려고 했는데 잘 안 떼져. 어떤 남자가 네 깻잎 떼는 거 도와줬어. 어때? 괜찮아. 이게 왜 논란이지 근데? 오케이, 그러면 다른 여자 깻잎을 네 남자가 도와줘. 그건 어때? 개빡치네. 아니, 그 여자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이성에게 밥 먹을 때 절대 깻잎 떼어주지 말자. 괜찮잖아. 아까워서 그런 건데. 그 깻잎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불고기, 햄 이렇게 생각해봐. 그게 무슨 애정의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지.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형이 처음이었거든. 난 안 뛸 것 같은데. 아, 두 장 가져가면 안 된지. 너 좋아하는 게 뭐였지? 저도 햄, 고기 다 좋아해요. 그래. 너 앞에 있는 사람이 차돌베기를 맛있게 구워놨는데 두 장이 붙은 걸 한꺼번에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른 잡아주지. 그게 뜻이 아니었네. 그 깻잎이나 차돌이나 뭐가 달라? 그냥 그 수고로움을 도와주는 매너를 왜. 그거를 매너를 포장한 내 거를 지키겠다는 의욕이지.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내 여자친구 따위한테 관심이 없거든. 내 남자친구는 햄만 좋아하니까. 그렇지. 내 남자친구는 가입이랑 햄만 있으면 되니까 싸울 일이 없네. 그렇지. 이야. 야, 예쁘다.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 오. 아, 그래, 이 먹어요. 너 배고팠었어? 뜨거. 야. 그렇게 인서트 좋아하시는 분이. 야, 너 진짜 생선 잘 먹는다. 잘했어. 맛있어. 야, 광배. 어? 광배야. 어? 자. 아니지, 이쪽이죠. 아니지, 이쪽이죠. 뭐? 아, 이거부터 찍어. 너 진짜 배고팠었던 것 같다. 야.
아, 맛있다. 이거는 자연인처럼 먹는 거고, 이거 문화인. 문화인은 이렇게 잘 발라서, 잘 젓가락으로 잘 발라서 문화인. 오, 맛있다. 야, 참 단순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야, 짭짤하다. 지금 기분이 좋네. 야, 발라낸 거 봐라, 이거 봐라. 형. 형. 대단하다.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발굴해, 내가 다. 어떤 맛이냐면 가재미는 그래도 좀 조금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재미가 좀 더 단맛이 있고 좀 더 뻑뻑하고 담백한 느낌이라면 얘는 기본적으로 얇기 때문에 바닷물 짠기랑 응축된 그 감칠맛이 더 많이 느껴진다 그랬나? 그냥 말렸는데 짭짤하지. 그러니까. 근데 얇으니까 기본적으로. 야, 이거 간을 잘해야겠다. 조림도 심심하게. 그죠?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 박태조림 많이 해주셨거든. 아, 진짜? 그럼 형이 조림하세요. 난 싫어. 그럼 뭐 할 건데요? 난 굽게. 쉬운 거 항상 자기가 하려고 그래. 백종원 클라스인데. 난 니들이 실력이 올라가야지. 내 실력 올리는 게 아니잖아. 네가 한 걸 먹고 싶다고. 난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